일단은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동안 사전 접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4094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진성TEC입니다. 진성TEC. 예, 14,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수익은 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6%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그게 큰 수익은 아닌 상황. 그렇죠. 예, 비중 7.5%를 담고 계십니다. 진성TEC가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도 낮은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이분이 진성TEC를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아요. 2023년도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했다가 15,000원대에서 한번 수익을 보셨대요. 그리고 7월 달에 이 14,750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신 건데 네. 최근에 좀 변동성도 크고 들쑥날쑥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5,000원 정도에서 반 정도는 익절을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수익은 어느 정도 챙겨놓은 상황에서 진성TEC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반 정도 판 게 내가 잘 한 건지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때 내가 어디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라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장기 목표가까지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 네. 뭐 수익만 좀 많이 나오면 뭐 굳이 많이 가져가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진성TEC와 관련해가지고 네.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진성TEC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미국 제조업 성장 수혜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네,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알짜 수혜주. 두 분 다 이제 미국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그쵸. 포인트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어떤 네. 키워드인가요? 진성TEC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가 있고요. 네. 거기 이제 납품도 하고 이제 캐터필러 미국에 네. 굴삭기 포크레인 굴삭 이런 회사에. 보면 상부 하부 이제 롤러 이제 무한궤도요. 무한궤도 있잖아요. 네. 롤러를 주로 네. 납품해서 그게 이제 계속 꾸준히 일본 히타치도 나가고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미국의 항우의 증설 계획이 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굴삭기가 왜 잘 땅 팔 때 초기에 네. 공장을 지으면 땅을 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굴삭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말고 이제 땅을 기초공사할 때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다든지 네. 과거에 중국이 서부 대개발할 때 굴삭기 엄청 팔릴 거 두산 인프라 현대건설기계랑 예. 현대중국 거랑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많이 땅을 파는데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땅은 땅 파지 않아요. 별로. 이제 물론 파는데 땅도 작아요. 그렇죠. 서부 대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요즘은 네. 이제 미국에 땅 파거든요. 인프라 때문에. 미국에 그치 인프라 투자 네. 저게 2차 전지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지금 공장을 한참 짓는데 건축을 위에 올린 거 아니라 지금 땅 파고 있거든. 이제 우리나라도 2차 전지가 가서 땅을 사서 거기에 이제 먼저 기반 공사 지하고 그렇죠. 땅 파는 공사해야 되니까 아파트 지을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미국에 이제 제조업이 제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이 부활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는 내년부터는 이제 직접 철골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올해는 땅 파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미국의 수혜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 다시 땅 팔 데가 있나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무너졌으니까 재건축 재건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가서 수혜가 될까 하면 초기에는 굴삭기라도 이런 게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재건할 때는 도시를 만들고 재건해야 되니까 그래서 1차적인 이 굴삭기 관련된 부품 회사들을 또 굴삭기 판매한 회사들 수혜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성TEC도 연간 지금 캐파가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2천억 정도 계획이 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2천 정설 계획이 있으니까 실적이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꾸준히 성장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보다는 기관들이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 한번 강력히 사놓고 또 팔아먹어 올려놓고 그래서 한번 확 오르면 또 내려가고 확 오르면 내려 이렇게 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은 이제 미리 미국의 제조업이 불안하다고 생각했으면 이제 밑에서 네. 사놓고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익 났을 때. 그랬으면 거의 뭐 바닥대 100% 근본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황이 그쪽 직접적 수익을 받아 한 3배 정도 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거 한 7,000원 정도 되니까 네. 한 2만 원대는 원래는 가야 됩니다. 좀 길게 보면. 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고 갈지 아니면 뭐 100% 가면 팔고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해외에서 일 많이 하는 그렇죠. 진성 TC입니다. 네. 자, 김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알짜수 해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그렇죠. 내용 들어볼까요? 일단 앞에서 그 최영 전문가님 중요한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빠진 부분 조금 제가 그냥 보충하는 정도 얘기한다면 이제 글로벌 전기차가 2030년에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성장하는데 이제 전기차 만들려면 광물을 계속 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광물 캐는 수요가 아마 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그다음에 그 저기 뭐냐 그 북남 중남미 쪽에서 뭐 페루나 이쪽에서 그리고 북미 쪽에서도 이제 그 광산 채굴에 대한 수요가 뭐 연평균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0% 정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북미 외에도 선진 시장에 이제 중동이나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도 굴삭기 수요가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금 글로벌 고객사 말씀 주신 대로 캐터필러가 6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히타치하고 HD 현대 인프라코 이런 회사들이 다 글로벌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적도 다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있고 주가도 뭐 다 사상 최고가 영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관련돼서 말씀 주신 그런 이 그 뭐죠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요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그 모멘텀이 있다. 오히려 2차 전지 쪽으로도 2차 전지에도 좀 엮인 것도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뭐 재난 지역 그 튀르키예 그쪽 관련된 네네. 그것도 엮여 있고 그래서 글로벌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캐파도 지금 북미 캐파만 지금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인데 그게 북미 캐파가 한 1천억 정도인데 지금 한 2천억 정도까지 늘어날 계획이 있고 네. 그리고 국내하고 중국 합쳐서 5천억인데 그것도 한 20% 정도 상향 여지가 있어서 4년 동안 연간 한 2천억 정도 캐파 전체 캐파를 늘릴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2천억이면 거의 전체 지금 캐파의 30% 넘게 증가하는 거니까 3분의 1 이상 네. 캐파 늘어나는 거는 100% 다 매출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한 5,800억 정도 예상하고 내년에 한 6,700억 단계적으로 15% 이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굴삭기 관련된 회사보다 이렇게 뒤에서 그 금강캠은 청바지에서 돈 벌듯이 아, 예. 굉장히 아이템 잘 잡은 회사고 제가 엔지니어 생활할 때 이 회사에 직접 그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예. 그 윤우석 대표님이 아주 불도저 같은 스타일로 50년 동안 업력을 하신 분이라서 회사가 굉장히 좀 낡고 오래된 느낌이지만 엄청 탄탄한 회사다. 업력이. 검증된 회사다. 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성TEC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모멘텀들이 좀 가득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을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특히나 우크라 재건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 우크라 재건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2차 전지 조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재건주들을 지금 하나쯤은 좀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안 끝나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측면 보면 끝난다 그런데 벌써 몇 년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죠. 아직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된 주식들 전부 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도하게 한 그 재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익 내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와서 이제 기계 건설을 가지고 재건이 있을 거다. 이게 이미 작년부터 다 이제 해서 주식이 벌써 두세 배 올라온 거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것도 지금 주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 건설 기계도 가다 잘 안 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변곡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주식에 여기서 한 뭐 30% 아니면 반타작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재건은 살아있으니까 그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될까요? 네, 수익을 저는, 보고 계시니까. 목표 것 같고 네. 이분은 이제 비중을 적게 사서 올해 방송 추천을 보고 바닥에서 샀다는 거죠. 잘 산 거예요. 그죠? 네. 잘 사가지고
또 조금 팔아먹고 다시 또 재도전하고 또 조금 팔아먹고 이러니까 저는 이런 분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죠 좋은 종목 쭉 가져가시는 거예요. 좋은 거 해야 되는데 사탕 줬다가 줬다 뺏어 먹고 그러면 성격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다가 계속 한 10배 가는 주식도 팔았다 샀다가 다시 내려오면 샀다 팔고 하면 실제로 두세 배도 못 먹어요. 그래서 10배 가는 주식은 만약에 3배 간다면 바닥에 샀으면 아주 밑에 잘 샀다고 본인이 그랬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고. 전문가는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그 종목이랑. 저는 배우자로 결혼하는 종목이랑.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애를. 네, 물론 스타일 차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 궁금했던 거는 이제 어쨌든 캐터필러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회사로서도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캐터필러가 최근에 좀 호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예, 연관성이 파트너십이 있으니까 얘도 같이 호실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캐터필러 2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배당도 많이 주겠다고 했고 이 캐터필러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뭐 7.5%면 비중 자체도 굉장히 적은데 네. 굳이 이걸 팔아서 뭐 다른 데 갈아타실 만한 뭐 엄청나게 상대적인 매력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큰 종목이 나타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뭐 익절한 것도 저는 왜 익절하신지 모르겠거든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봤을 때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네네. 있고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파는 시점을 그러니까 진성 TC 파는 시점을 고민하기보다는 네. 진성 TC가 속한 이제 이 인프라 관련된 사실 HD 현대 일렉트리 HD 현대 인프라 코어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리 LS가 지금 다 고점에서 주춤한 상태에서 꺾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꺾이지 않았을 때는 계속 최병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거는 업황에 대한 그 성장성을 믿고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가 이게 여기 아까 그 질문에는 없었는데 광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굴착기에 대해 중국에 대한 중국 굴착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굴착기 뭐 캐터필러 굴착기 대비해서 중국 굴착기가 경쟁력이 뭐 더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더 앞으로에 대한 그런 전망이 좀 궁금해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가격적으로는 중국 굴착기가 싼 게 맞거든요. 근데 10에서 20% 정도 하는데 디지떡입니까? 지금 이것도 미국 북미 인프라가 뭐 2차 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굴착기 쪽도 약간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굳이 중국 거를 써서 리스크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캐터필러가 끝이 아니고요. 지금 뭐 존디어 같은 회사도 엄청나게 네네. 큰 회사 그냥 농기계 전문이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그런 신규 북미 고객사가 계속 유치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 크게 뭐 위협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가격 전략 한번 좀 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17,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네. 일단 1차 그때 한번 저항 받고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17,500원 그때 만약에 LS그룹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그룹이 시세가 약하게 꺾이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손절가를 좀 목숨처럼 지키자. 그래서 네. 손절가 13,000원대까지 내려오면 그게 전 저점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저점에서 계속 저항받고 내려오다가 그걸 강하게 돌파했는데 다시 그 가격대로 내려오면은 추세가 완전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아까 이제 매도 의견 들었는데 가격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네. 일단 목표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로 상승하면 여기서 다시 조정받고 가든 바로 뛰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도 한 2만 천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 와서 이번에 샀다 파니까 16,000원 목표가로 일단은 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파시고 손절가는 15,200원 종가 기준입니다. 15,200원은 네.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종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기에 관련해가지고 진성 TC 봐드렸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글로벌 미국 제조업 성장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16,000원째 다 왔다는 얘기고요. 손절가 15,200원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혜 숨은 알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또 광산에 대한 2차 전지 또 소재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 좀 해주시면서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3,1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